안녕하세요. 문법 1도움으로부터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챕터 26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절의 해석입니다. 복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죠. 이렇게 주어, 이렇게 동사,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때에 대해서 이제 관계대명사 대과 굳이 구별을 한다면 동사 뒤에 나왔다.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가 있어야 된다. 해석합니다. 나는 생각했다. 주어가 동사 한다고. 과거면 했다고, 미래면 할 거라고. 자, 그 치과 의사가 근면하다고. 현재죠. 다시. 나는 생각했다. 그 치과 의사가 근면하다고. 즉, 이 문장은 두 개의 문장을 합쳐 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생각한다라는 문장과 그 치과 의사는 근면하다라는 문장을 합쳐 놓은 거예요. 자, 나는 생각한다. 그 치과 의사가 근면하다고. 형태는 뭐다? 주어 동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 이 문장 봐보면. 자, 이것은 동사 뒤에 이렇게 사람 목적어가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이때 사람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 때는 대절이 나온다면 뭐뭐에게라고 해석합니다. 그는 말한다. 우리에게. 그가 수리할 거라고. 미래죠. 수리할 거라고. The vehicle. 그 차량. 생각했다. 동사 뒤에 됐나 봤죠? 자, 이게 주어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 영화 배우가 과거에 받았다고. The best award. 가장 좋은 상을. 대상일까요?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뭘? 그가, 대절이 나왔죠. 그가 제거했다고. 과거죠. 제거했다고. 그 떨어진 이불. 즉, 낙엽을. 3번으로 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 나무, 뭐뭐에게 뭘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걸, 했다라는 걸 과거니까 그 치과 의사가 똑똑했었다고 말했다. 다시, 그는 말했다. 나에게 그 치과 의사가 똑똑하다고. 과거니까 했다고. 4번 갑니다. He, 그는 보여줬습니다. 우리에게 그가 수리할 거라고. 우드는 will이랑 100% 똑같아. will. 수리할 거라고 그 차량을. 5번 갑니다. 미국인들은 단지 먹습니다. 쿠키와 캔디, 사탕을. 6번 갑니다. 너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됐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다. 이때 됐은 생략 가능한다. 이 문장을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그죠? 너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미국인들이 단지 먹는다고. 쿠키와 캔디를. 자, 7번이네요. 자, 볼케이노, 화산입니다. 화산이 전면구, 어디에 있는? 바다에 있는 was erupting이 폭발하고 있다. BING 뭐뭐 하고 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화산이 in the sea 바다에 있는 폭발하고 있는 것을. 그는 말합니다. 이제 됐다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to 명사가 나왔어요. to 명사. 그다음에 이게 주어단 말이야. 그다음에 이게 동사단 말이죠. 그는 말했다. 뭐뭐 하는 것은 만나는 것은 그 매력적인 배우를 어렵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만나는 것이 어렵다. 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머리에다 딱 심어놓고요. 심어놓고 출발해보도록 합니다. 자, ING로 시작했죠. 뭔가 하는 것은 도와주는 것은 아픈 사람을 만든다. 그들을 행복하게. 근데 대절 다음에 이렇게 주어로 to 부정사나 ING가 나오면 해석을 못한다니까요. 자, 더 플러스 형사 만만한 사람들, 부자들은 생각한다. 뭘? 도와주는 것은 아픈 사람을 만든다고 우리를 행복하게. 부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만든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맞습니다. 3번. Going to school. 자, ING로 시작했죠. 학교에 가는 것은 전철을 타고 만든다. 그를 행복하게. 자, 3번. 이 문장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 놨죠. 그는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뭘? 가는 것은 학교로 전철을 타고 만든다고 그를 행복하게 이렇게요. 자, 5번 갑니다. The professor. 그 교수는 warned. 경고했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어가 동사 했다고. 경고했어요. 우리가 has to help. 도와야만 한다고. 우리의 엄마를 a lot. 많이. 자, 6번으로 갑니다. The amusement park. 그 놀이공원은 a popular places.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명사 대 to 부정사 놀수 있는. 7번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 female teacher 그 여자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놀이공원이 인기 있는 장소라고 놀수 있는.
8번 갑니다. 그 나쁜 결과는 돈 애프터 만말 필요가 없다. 만들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을 지루하게. 이 문장을 그대로 이렇게 갖다가 집어넣어놨네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이게 주어죠. 그 나쁜 결과가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게. 자, 5번 갑니다. A million students. 100만 명의 학생들이 B2. B2의 해석은 두 가지다. will 뭐뭐 할 것이다. 두 번째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어가 사람이면 뭐뭐 할 것이다. 나올 것이다. 투부정사. 보기 위하여 그 가수를. 11번 갑니다. 그는 추측했습니다. 100만 명의 학생들이 나올 거라고, B2, 과거로 고쳐놨네요. 나올 거라고 보기 위하여 그 가수를. It was kind. 일형투, it, 형, 투.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포플러스 목적격. 늙으니까. 자, 여기서 꺼내야 되겠죠? 깜고 친절하다. 그녀가 도와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지각, 사역, 해석의 특징, 늙은이가로 한다. 을늘이 아닌 일하도록 공장에서. 13번 갑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뭘? 친절하다고 이 문장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녀가 도와주는 것은 그 아픈 사람들이 일하도록. 이렇게 3페이지로 왔습니다. 더할 것이 없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거 그대로 머리에 심어가지고 그대로 연습하시고 답지 다운받으셔서 채점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